안녕하세요. 193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가 가끔 저희 마이스 디스커버리에서 해외에 계신 분들하고 연결해갖고 해본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현재 인도 뉴델리에 나가 계십니다. 그리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사로 이미 보셨겠지만, 야소부미 컨벤션 센터라고 뉴델리에 새로 생긴 컨벤션 센터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계시는 정영필 센터장님을 모시고 야소부미 컨벤션 센터의 이모저모의 이야기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연필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참, 네. 예. 킨텍스, 원래 이제 킨텍스 직원이시고 지금은 야소부미 컨벤션 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센터장님으로 가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 인도에 지금 가신지, 인도에 완전히 지금 살고 계신지는 아까 시작 전에 여쭤보니까 8개월 정도 되셨다고. 예, 맞습니다. 사업한 지는 저희 킨텍스가 요 인도 법인 맡아서 한 지는 저는 이제 6년 됐고요. 이제 6년이 됐는데 코로나 전후 기간 지나가지고 한 2년 정도 우리가 기간 후에 이제 개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코로나가 옴과 더불어서 6년이란 시간이 됐고 6년 동안 우리가 인도 정부의 이 관련된 컨설턴트로 이제 그 유료로 해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컨설팅 기간이 6년이 소요가 됐고 작년 9월 17일 날 총리께서 여기 그 오프닝을 해주시고 모디 그러면서 총리가 예예 예, 모디 네. 총리께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지금 현재는 개장 이후에 벌써 한 6, 7개월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저희가 아마 여기 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야소부미 컨벤션 센터에 어떻게 킨텍스가 지금 인도에 있는 센터를 운영을 할까라는 내용을 그 내용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내용도 한번 소개시켜 주시면 되게 흥미진진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내용 뭐 네. 연역이라고 할까? 저희 그 킨텍스가 운영을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이제 운영을 하고 우리 킨텍스라는 기관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그냥 국내 한 전시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지하게 큰 규모의 그쵸? 전시 컨벤션 센터고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그 트레이드쇼 인프라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항으로 치면 저는 인천공항이라고 하면 딱 비교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의 인프라 기관 인프라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어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로 킨텍스를 건립하고 어떤 마케팅하고 사업을 하면서 쌓인 노하우나 각종 엔지니어링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노하우도 축적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뿐만 그렇죠. 아니고 그만한 규모를 운영하는 회사가 없으니까 국내에. 예. 나라 전체에 그다음에 또 상공부에 그 연기도에 고양시에 그다음에 업계에 그다음에 핵심적으로는 이제 킨텍스의 그게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축적돼 있습니다. 20년이 이제 뭐 건립 기간까지 20여 년이 벌써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가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당연히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킨텍스에서 한 이제 대규모 각종 분야별 행사 기록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이미 입증이 된 거거든요. 이제 입증이 됐고 뭐 이제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일부 안한 행사들도 있고 한데 뭐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또 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언젠가는 베뉴를 이제 운영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거의 한 2010년 전후해서 이미 이제 생각은 이제 하고 있었는데 기회가 온 것이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된 계기는 이제 2016년도에 제가 또 이제 그 총괄 담당을 했었는데 세계 로타리 총회를 킨텍스 이제 유치를 했었습니다. 유치 기간은 한 킨텍스 1대 사장님인 홍기화 사장님까지도 거론이 될 정도로 오래 기간. 그래서 이제 저도 로터의 총회 제가 유치가 발행한 기간만 예 10여 년 중간에 담당자가 한두 번 살짝 살짝은 바뀌었지만 결국은
종결은 담당을 했고, 10년 정도 하면서, 5만 명짜리 C레벨의 뭐 고위공직자의 정말 유명한 분들이 그렇죠, 로타리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로타리인데. 한국에 그 대회를 유치를 하고, 일부는 이제 또 서울에도 또 가서 뭐, 페스티벌도 하고, 뭐 이런 네, 식으로 하면서, 맞아요. 그거를 성공적으로 진행을 하고, 거기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인도 로타리안 분들도 많이 오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 쪽하고 교류 모임을 하다가, 먼저 계신 이제 임창열 사장님, 우리 예전 사장님께,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인도에 이런 사업이 있다, 이제 이런 정보를 또, 우리 국내에 또 있는 중요한 로타리안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고, 그게 전달이 돼서, 우리가 2015년도에 한번 1차, 2차를 검토를 해봤는데,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저보고 해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상태가, 이거는 도저히 참가를 하면 안 된다. 너무, 너무 이거 안 되겠다, 이 조건이. 그래서 이제 리젝한 보고를 드렸고, 그래서 저희는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 그리고 이제 불참을 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저희가 불참을 함과 동시에 그냥 있는 거 아니고, 이거 현실적으로 맞지가 않은 게 이렇게 있고, 이건 너무하다. 그래서 이제 또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고쳤으면 좋겠다. 입찰 조건을 이렇게 좀 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우리 킨텍스도 고려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쪽 인도 정부 쪽에 피력을 했죠. 저희가 정무적으로 피력을 하고, 그냥 됐겠습니까? 그게 막 수많은 막 일이 있죠. 그 그러셨구나. 그런 과정이 굉장히 있었군요. 많은 정무적인 작업과, 그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 노하우를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필하려는 어떤 그런 그거는 포부가 그러면 좀 킨텍스가 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 인도의 우리 대사관이나 외교부가 도와주나요? 킨텍스가 있죠. 아, 킨텍스가 오로지 다 하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쉽지 않으셨을 오로지란 말은 텐데. 위험한 말인데, 킨텍스가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잘 분석을 해갖고 입찰 서류를 그걸 누가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킨텍스가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좀 엇나간 포인트들을 정리를 해서 그런 걸 가지고 임프루브먼트하는 기회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라고 인도 쪽에 정부 쪽에 이렇게 피력을 하고, 그런 과중에 이제 뭐 이렇게 주변 정보를 살핀다거나 할 때는 대사관도 연락하고 코트라도 연락하고 이제 그런 건 있었지만, 실제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은 저희가 이제 당연히 다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베뉴 운영이라는 것은 이런 조건이 맞아야 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줘서, 인도 정부에서도 그걸 이해를 하고, 또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비더들한테도 듣고 해서 그걸 갖다 취합을 해서 다시 프리비딩 미팅을 다시 다시 하고, 다시 그래서 2차 비딩을 했는데, 네. 2차 비딩이 2016년 3월 달에 있었고, 저희가 그때 참가해서 그게 이제 5월인가요? 5월인가? 그때 이제 그 최종 결정이 된 겁니다. 몇 개가 같이 그래갖고 이제 경쟁률을 지금, 몇 개가 한 거예요? 아니, 처음에 관심 갖는 기업은 뭐 싱가포르까지 포함해서 이제 굉장히 많았고, 그런데 이제 그 최종 결승은 이제 저희랑, 그 다음에 프랑스의 GL 주엘 이벤트하고, 이벤트, 예. 그 다음에 GL 이벤트는 수백 개 컴플렉스들을 그쵸. 운영하고 있는 게 맞아요. 있고요. 엄청 큰 데죠. 그다음에 피코, 싱가포르에도 있고, 한국도 피코. 있어서 어느 회사라고 정하기가 좀 애매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싱가포르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뭐 하여튼 지분이 싱가포르도 있고 홍콩도 있는데, 그 중화권 회사인데, 어쨌든 피코 그 들어왔고. 베뉴 매니지먼트 하는 그 분야에서 또 참가를 했었고, 그래갖고 글로벌들이 저희보다 이력이 많은 기업들이 두 군데가 같이 경합을 했었습니다. 경합을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지금 필요한 조건을 이제 협의를 하고 한게 어느 정도 조건이 뭐 아주 흡족하지는 않지만은, 그것까지 다 발해서는 입찰을 못 들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세월에 그걸 다 고치겠는가, 인도 정부 입장도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사전에 확인할 것들 확인하고, 저희가 이제 킨텍 차원에서 주주기관께 보고 드리고 해가지고 결국은 참여했고, 참여하셔서. 그래갖고 이제 킨텍스가 운영한다기보다는
킨텍스와 이제 이상 네트워크스가 우리 네. 국내 성장 사업으로 있으니까 51대 49로 출자를 해가지고 우리가 네. 51, 그다음에 이상이 49 네. 출장을 해가지고 만든 SPC가 있습니다. SPC. 네. 그래서 인도 법에 맞게 인도 기업을 설립을 한 겁니다. 인도 특수목적 아, 법인. 네. 그래갖고 지금 인도 특수목적 법인 SPC가 제가 지금 CEO로 있는 케넥스. 키넥스 인컨벤션 매니지먼트가 이제 그 PCO가 아니고 SPC이고, SPC. 요 SPC와의 카운터파트는 인도 상공부에 있는 그 IICC 리미티드가 있습니다. 따로 유한 회사가 IICC, 예, 그 IICC 리미티드하고 우리 키넥신하고 이제 넥스트 카운터파트가 돼서 IICC는 주로 이제 이쪽에 대한 투자와 그다음에 자금 관리, 그다음에 이제 유지 보수를 큰 것들 담당하고, 저희는 운영 소수선과 루틴 메인터넌스와 그런 걸 이제 감당하면서 사업 개발을 하고 유치를 하고 실제 돈을 버는 역할. 그래서 운영을 전체적으로 킨텍스 하듯이 이제 그렇게 해가는 역할. 그래서 이분화해갖고 지금까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이 20년 맞나요? 체결이? 예. 20년이고 20년 후에도 사실은 이제 그 preferred bidder라고 해서 약간 좀 이렇게 호혜적인 그 그쵸, 그쵸. 상태에 있고, 저희가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 우선 네. 협상 대상자에 지위를 걸맞는 갖고. 그 정도는 조금 아닌데, 아무튼 거의 준 우선 협상 대상자의 지위가 아직은 저희가 20년 후에까지 살아남아 있으면 이제 되는 거고, 20년 살아남아요. 동안은 이제, 아니, 20년 동안은 우리가 이제 장기 이제 운영을 열심히 해나가야 되는데, 운영을 열심히 하면서 우리가 KPI는 있습니다. KPI.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가 국제 행사 입지수를 어느 정도는 채워야 하겠다. 된다든지, 그다음에 미니멈 어큐펀시 레이트를 요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든지, 그런 건 이제 있고, 그거는 어느 정도 타당하게 된것 같고, 나머지는 어떤 그 법적인 제도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우리가 계속 준수를 해 가야 되는데, 그런 게좀 일부 좀 상당히 까다로운 게 있고, 그래서 굉장히 신경을 좀 쓰면서 20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어느 배뉴나 모든 게 쉽지 않고 다 컴플라이언스가 있고 한 거니까 그냥 우리의 그또 숙명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일종의 위탁 운영인 거네요. 위탁 운영, 위탁 운영, 예, 수탁 운영, 위탁 운영, 위수탁 운영, 운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직접 투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게 레버뉴 쉐어링 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출을 이제 그 어느 정도 하면 이제 우리가 라이센스 비용으로 정부한테 주면 그걸 가지고 정부가 관리하고 감가상각도 뭐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유지 보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상호 협력적인 관계이고, 네. 예, 서로 간에 그 컴플라이언스가 있어서 서로 의무 사항들이 서로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십인데, 뭐좀 이렇게 쉽게 생각하려면 위스타게 좀 위스타 수탁업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우리 그럼 아까 보내주셨던 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말씀을 드릴까요? 네, 그거는 참고로 지금 좀 전에 교수님께 부탁해서 틀어달라고 한 영상은 지난 한 6개월 정도, 즉 모디 총리님이 9월 17일 날 작년에 이걸 이노그레이션 세러머니라고 해갖고, 어떻게 보면 베뉴에 우리는 오프닝 세러머니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인도는 그렇죠. 이노그레이션이라고. 그래서 베뉴의 취임식, 그걸 이제 취임. 모디 총리께서 해주셨고, 그게 이제 9월 세븐틴, 그러니까 9월 17일이고, 그다음에 우리의 커머셜 오퍼레이션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기의 시작은 그 며칠 2주 후인 10월 1일부터였거든요. 그래서 계약은 10월 1일부터 그 저기 테스팅 이벤트부터 해갖고 수많은 글로벌 행사들을 개최를 했는데, 예, 그런 것들 중에 일부 사진도 좀 담고, 또 우리가 이제 청소도 깨끗이 하고 했을 때에 그런 것들인데 비디오로 그 핵심 부분을 찍었고, 빠르게 만든 워크스루 그 비디오인데, 그걸 한번 틀어봐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네, 진짜 빠르게 지나가긴 했어요. 이 외관도 네. 너무 멋있어요. 이 LED잖아요. 지금 이 보이시는 게 LED 미디어 파사드인데 이게 막 거의 뭐 타임즈 스퀘어처럼 나오고 쉽게 말하면 뉴욕에 그리고 이제 여기에 뭐 비디오도 아주 자연스럽게 스트리밍 다 되고 뭐 이게 그 리얼 사면이 타임으로 다다 스크린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거의 8,000 스퀘어미터입니다. 8,000 스퀘어미터. 오. 8,000 스퀘어미터짜리 미디어 파사드가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이제 라스베가스에 있는 게 몇인지 제가 아직 안 봤는데 그 스피어 같은 스피어 그래서 9. 아마 네. 안 되죠, 세계적인 그럼. 수준일 것 같습니다. 8,000 스퀘어미터라는 거는 뭐 웬만한 컨벤션 센터 사이즈지 그럼요. 않습니까? 8,000 네, 스퀘어미터면. 그쵸. 네. 근데 우린 아니, 그게 그러니까 미디어 파사드가 그 정도. 예. 여기 행사하면 행사명 막 이런 거다 넣을 수 있는 그런 건 거죠? 예. 심지어는 삼성이 네. 갤럭시를 여기서 이제 론칭을 하는 건 이제 얼마 전에 그 온디바이스 AI 론칭 그 했는데 네, 그거를 언팩 행사. 할때 여기다가 예 언팩할 때 여기다가 그뭐그 인플루엔서들 이름을 갖다가 전부 넣어갖고 여기서 이제 뭐그뭐 누구를 웰컴한다 이렇게 이제 전부 막 송출도 하고 이미지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걸어오면서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런 마케팅도 할 수가 있고 아마 킨텍스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1, 2전 시장에 엄청나게 앞에 보면 파사드가 큰데 그거 전체를 만약에 언젠가 미래에 이렇게 돌려버린다 그러면 바꾼다면. 아마 이런 느낌이 아마 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니, 불가능한 게 여기다가 그럼 내가 제가 만약 광고를 내려고 한다. 그럼 이거 광고비 따로 아니죠. 받는 화면이실 거잖아요. 아 그럼요, 그럼요. 엄청 그러니까 비싼가요? 하루에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0시간 정도 틀면 우리나라 돈으로 550만 원 정도 전기세 나갑니다. 10시간 틀면. 전기세만? 예, 전기세만 550만 원. 그러니까 이제 광고는 못해도 두 배는 받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두배 이상은 받아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두배 이상 받진 않고 한두배 정도 책정해 놨습니다. 1,000만 원이면 정말 할 만한데요? 예. 엄청난 시설입니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10시간이 돌아가는데 1,000만 원 내고 예. 10시간 돌아가는 거는 대기업들은 하고도 남죠, 제 생각에는 진짜. 예. 다만 이제 요게 지금 찍은 시간대가 요거 초저녁인데 6pm 이후는 여기가 공항에서 되게 가깝기 때문에 그이 공항 비행기에서 오토리티한테 잡히는군요. 이거를 네. 예, 협의를 해서 이 레졸루션을 좀 이렇게 그 약하게 해 갖고 예, 그렇게 해 갖고 해야 되고 뭐 그런 조금 신경 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낮에도 이게 화질이 좋아 갖고 낮에도 거의 이 수준으로 보입니다. 낮에도 햇빛이 막 40도 쨍쨍할 때도 이 정도로 인도에 이런 시설이 딴데막 있는 건 아니죠? 슬슬 생깁니다. 슬슬 인도에. 생기나요? 예. 이게 규모가 워낙 크니까 규모로는 아마 안될 테고, 이제 약간 아마 팔짱들. 제가 볼때 이런 거, 예, 우리 야쇼부민 만한 사이즈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게 향후 한 10년 정도는 여러 개 생길 것 같습니다. 인도가 그또 빠르게 생 야소부미 그 시설에 대해서 한번 면적이 어떻게 예.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쭉 한번 비디오 보셨는데 대략 이제 그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은 한뭐 우리나라 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전 시장이 한 6만 스퀘어미터 정도 실내가 있고 그게 이제 두개 홀입니다. 홀 하나가 한 3만 정도. 이게 그냥 한 3만 층에. 정도. 예, 한 층에 이제 3만 스퀘어미터 정도니까 킨텍스 홀이 만좀 넘잖아요. 그래서 킨텍스 홀한 3개 정도가 한개 홀이고 그게 4분할이 됩니다. 4분할. 3만 2, 4분할. 4분할. 네. 네, 그러니까 한 6, 7천 스퀘어미터 홀이 4개가 동시에 생기고 그게 다 동시에 이제 행사를 할수 있게 꾸며져 있고 하역장도 사방에 이렇게 있고 그런 홀이 2개가 있으니까 총 6개 홀로 잘라서 쓸수 있는 6만 스퀘어미터가 현재 있는데 여기 1단계 개발입니다. 1단계 개발이고 또 1단계 개발에 더 들어가야 되는 건 방금 그 미디어 파스드가 있는 그 전층이 7층짜리 건물인데 이게 그 컨벤션 센터거든요. 무슨 그 컨벤션 센터인데 여기에 이제 그이이 이렇게 컨벤션 센터로 따로 짓는 이유는 항상 그게 있어요. 이렇게 뭐 이게 멋을 쓰려고 따로 짓는 게 아니고 여기에 한 3, 4천, 5천, 6천짜리 오디토리움 같은 게 들어갈 때 이렇게 지을 수밖에 아까 없어요. 있더라고 화면에. 예, 왜냐하면
이 지하부터 한 3, 4계층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쵸. 자연스럽게 플랫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 킨텍스나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되게 접근성이 오히려 편하죠. 왜냐면 전시홀 위에 딱딱 이렇게 회의장이 있고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오디토리움이 없을 때 얘기고 이런 어떤 6천석 이런 오디토리움이 있으면 전성. 한 4개 레벨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빌딩이 하나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총 4계층에 걸쳐서 오디토리움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그 어떤 뭐 이렇게 아, 회의실. 중소 회의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또 그랜드 볼룸이 킨텍스 그랜드 볼룸 가보신 분들이 많겠지만 그것의 정확하게 2배 규모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한 3,000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그랜드 볼룸. 그래서 이제 이 6,000명짜리 오디토리움, 그다음에 3,000명짜리 그랜드 볼룸이 있고 그랜드 볼룸은 5층에 있고 요 사이사이에 죄송합니다. 그랜드 볼룸 6층에 있고 그래서 이 6층과 지하 1층 요 사이사이에 13개의 분할 가능한 회의실. 그 중소 미팅 룸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쪼개지만 20개 정도 분할 가능한 회의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별도 컨벤션 센터고 요게 이제 다 합쳐서 또 면적이 6만 스퀘어미터 정도. 6만 스퀘어미터. 그래서 이제 오디토리움 컨벤션 해서. 인도는 야쇼붐이 사이즈가 얼마냐 그러면 아마 한국에 물어보면 6만입니다 이러실 텐데 인도는 12만입니다 그럽니다. 아, 왜냐하면 그러겠네요. 이게 완전히 별도 동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없는 것처럼 짓기가 되게 애매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퀄하게 무게중심을 놓고 지금 현재 사이즈는 한 12만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 UFI 기준으로 보면 전시 인도어 트레저 홀 스페이스만 치니까 6만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뭐 조금 보는 시각이 좀 다를 수 있고 어쨌든 컨벤션 센터가 오히려 유럽이나 미주나 이런 데보다는 훨씬 크고 독자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유니크한 시설이라고 볼수 있고 요두 개가 컨벤션 센터의 그 퍼스트 플로어에서 이렇게 커넥팅 브릿지로 이렇게 딱 100m도 안 돼서 이어져 있습니다. 아까 이어져 한쪽 나가면 그 예. 무빙워크가 있는 게 그건가요? 화면에? 무빙워크 있는 건 이제 전시홀 간의 이동이고 전시홀 간의 이동이고 그 어떤 이 컨벤션 센터 아까 미디어 파사 있는 건물에서 1층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그 커넥팅 브릿지로 걸어 나가시면 전시홀이 갑자기 1홀이 딱 보입니다. 1홀이 보이고 그 포어 우리나라는 이제 포어보다 로비인데 로비에 딱 내려가면 바로 야쇼붐이 전철역이 지금 개통이 돼 있어 갖고 그 야쇼붐이 전철역이 여기 두아르카란 지역에 섹터 25인데 그 섹터 25 스테이션이라고 표기도 있고 야쇼부미도 돼 있고 또 IICC라고도 예전 명칭이 IICC거든요. 이제 우리 그쵸, 입찰할 그쵸. 때는 예 그래서 총리님이 작년 9월 달에 리브랜딩이라기보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 더 붙인 명칭이 야쇼부미인데 야쇼부미는 이제 금지의 땅, 뭐 Land of Pride and Prosperity 뭐 이런 느낌의 그런 그 인도어. 이름이고 약간 힌두어 더하기 야쇼는 이제 산스크릿이고 그 다음에 부미는 랜드입니다. 랜드 힌디로. 네, 그래서 이제 랜드 프라이드 앤 프로스페리티 뭐 이런 느낌이고 번영과 자긍심의 땅뭐 이런 느낌이고 원래 이름은 인디아 인터내셔널 컨벤션 앤 엑스포 센터 그래서 IICC 요게 우리가 비딩을 했던 그래서 이제 요걸 병기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야쇼부미를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네, IICC랑 병기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다 야쇼부미라고 부릅니다. 총리님께서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철역 이름도 IICC 스테이션에서 요새는 점차 야쇼부미 스테이션으로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문제는 그게 개통이 됐다는 게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좋은 것은 우리 로비로 사람이 들어온다는 게 신기한 겁니다. 일단 로비로. 이런 경우는 전철역에서요, 바로. 전철, 그러니까 이제 전철역이 바로 전철역에 그냥 전철역이 우리가 백화점 같은데 이렇게 예. 전철역 있는 것처럼. 대놓고 로비로 이제 사람들이 갑자기 전철에서 딱 나와갖고 그냥 이제 1홀에서 그러니까 전철에서 1홀까지 거리가 50m인 거예요. 와, 그러니까 킨텍스가 그거 정말 킨텍스의 전철역 없는 게 너무나 맨날 우리가 그 얘기했던 건데 그 한을 푸셨네요, 거기서. 인도에서 다 풀고 있습니다. G20도 해보고 뭐 전철 아, 그쵸. 유치하고 G20 했죠. 저만 푼게 아니고 뭐 우리 킨텍스랑 한국 마이스가 뭐다한 거죠. 다 같이. 아니에요. 한국은 우리나라는 워낙 또그뭐 선진국이 뭐다 선진국이지만 한국도 선진국이고 또 이제 예산 같은 거 함부로 쓰기도 쉽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예타도 어렵고 까다롭고 선진국의 특성상 이제 그런 게 이제 있는 것 같고 또 빠르게 이제 또 이렇게 개발해 나가는 큰
큰 대국들만의 또 특징이 있는 것 같고, 뭐, 예. 또 다만 이제 그러면 우리, 예. 그 아니 저는 사실 야소부미 컨벤션 센터 인터넷에서 찾아보거나 하면 아까 그 미디어 파사드 있는 건물만 보여서 사실은 그게 컨벤션 센터이고 그 안에 전시장까지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지금 설명 뭐 아니다. 들어보니까 그거는 예. 컨벤션 오디토리엄만 있고 옆으로 이제 예. 전시장이 따로 있는 그런 예. 마주 보는 개념으로. 마주 모습이더라고요. 보는 개념으로 이렇게 터널처럼 통로로 한 100m도 안 되게 이어져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크게 나갈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완전히 이렇게 터널이니까 지붕도 있어서 비가 예. 왜 비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제 지금 1단계에는 그러니까 홀 1, 2, 엑서비션 홀 1, 2하고 컨벤션센터하고 그 이어진 거, 이게 이제 주로 1단계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가동하기 위한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저기 3홀 부지에, 그러니까 2번 홀 옆에 있는 부지에다가 그 지하에 이제 두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조정해가지고 전기도 공급하고 디젤 제너레이터도 두고, 그다음에 그 어떤 워터를 공급하기 위한 펌핑도 해야 되고, 그런 어떤 백업 시설들, 집합 시설들이 잔뜩 그홀3 쪽에 있는데, 그 지하까지 개발을 한게 우리 1단계 개발이고, 지하 주차장이 여기 또한 3천 대 이렇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지하 주차장. 그리고 5개, 5개에 아직 개발이 안된 나머지 한 50만 스퀘어미터에다가도 현재는 편하게 이제 5개 주차장 같은 형식으로 이제 또쓸 수도 있고, 또 이거 말씀드린 거에 하나 빠진 게 5개 엑스포 사이트, 그러니까 이제 5개 전시장이 또한 2만 스퀘어미터 규모가 또 있어요. 별도로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50만 스퀘어의 빈 땅이 지금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총 사이트는 네. 100만 스퀘어, 그러니까 이제 90만 스퀘어미터 얼마, 그러니까 조금 그냥 올림을 해가지고 100만 100만, 스퀘어미터였더라고. 예, 거기에 이제 이 전시장이 한 40만 스퀘어미터 부지에 이렇게 그다 2단계까지 다 계획이 돼 있는 거고, 나머지 부지는 곧 입찰을 할 건데 아레나, 예? 그리고 동형 아레나,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호텔 딜럭스 호텔 4~5개, 그 4성급과 5성급, 그다음에 각종 이제 그 커머셜 컴플렉스, 그래서 이제 그뭐 오피스동. 큰 대기업들이, 예, 대기업들이 오피스동으로 쓸수 있는 거랑 뭐 멀티플렉스 시네마 이런 것들이 네네. 복합개발 구역입니다. 완벽한 복합개발 구역.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게 이제 그 교통인데, 교통을 먼저 뚫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쇼부미 큰그 역. 그 예, 지하철. 메트로를 지금 아예 작년 9월에 이미 오픈을 한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이트에 또 이제 도로에서 오는 거에 필요한데, 이렇게 교차하는 두 개의 하이웨이까지 오픈이 됐습니다, 최근에. 그것도 이제 총리님이 오픈을 해주는데, 그 하나는 두아르카 익스프레스웨이라는 이 하이웨이고, 또 하나는 얼번 익스텐션 로드, UER2라고 해갖고, 그 얼번 익스텐션 로드가 또 하나 교차해서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플라이오버라고 해서 이렇게 꼬부라져서 내려오는 길 같은 걸로 해서 우리 사이트로 이제 진입하게 되고,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진짜 인프라 좋네요. 개발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되게 돈이 되게 많이 든 사업이에요. 그럼 요 지금 두아르카라는 지역이신 거죠? 예, 거기가. 이게 공항 그러면 옆에. 공항 옆이라고 하면 뉴델리의 도심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서의 거리 이런 건 어떻게 될까요? 뉴델리의 도심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여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이제 옛날 사람들은 옛날에 우리 킨텍스랑 코엑스 관계처럼, 코엑스처럼 좀 오래된 전시장이 여기 있어요. 인도 뉴델리. 그게 이제 프라가딘 마이단이라는 전시장인데, 그거를 또 확충을 했습니다. 야쇼붐이 오픈할 때쯤 확충을 했습니다, 그거를 또. 그래서 거기가 지금 현재로는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시 면적이 9만 5천에 달하고, 컨벤션 센터가 또한 5만 이렇게 있어서 10몇만이 이미 저희보다 한 3, 4만이 더큰 사이즈인데, 그러나 이제 사양적으로는 또 저희가 컨설팅 했기 때문에 훨씬 좋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인기는 사실 뭐더 적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프라가디 마이단도 또 새로운 이름이 마라 만다팜이라고, 또 총리님이 다시 그런 어떤 힌디어 산스크리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지어줬고, 그 바람 만다팜이 있는 곳이 좀 정부 청사에서 가깝고, 그래서 거기를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올드 델리랑 뉴 델리랑 사이에 있는 뉴 델리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약간 뉴 델리인데 국제공항이 사이트가 큰게 항상 모든 큰건 공항이건 뭐건 약간 외곽에 짓지 않습니까? 그쵸. 킨텍스도 그렇고 서울에 그 부지가 없잖아요, 솔직하게. 없으니까. 예. 그 부지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우리가 외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약간 공항 근처에 숲단지가 이미 에어로시티라고 4,000실이 있어요. 이미 그 옆에 지은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신도시 같은 거죠? 아니요. 그냥 뉴델리인데 신도시가 아니에요. 일산 같은 개념이 아니고 그냥 뉴델리. 그 서울로 치면 서울인데 서울에 마곡 무슨 같은 약간 거구나. 서울로 치면. 마곡 제가 볼땐 김포공항 있는 그런 느낌? 거의 김포공항. 마곡이잖아요. 새로운, 새롭게 거기가 개발을 마곡입니다. 다시. 거기가 마곡이고 말씀하신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이제 보더가 다르긴 한데 바로 옆에 하리아나라고 일산과 서울처럼 이어진 곳이 있는데 하리아나의 구르가온이라고 원래 구르가온이라는 뜻은 부르라는 게 이제 선지자지 않습니까? 선지자 그루에 이렇게 영어로도 부르라고 그 부르가 사는 타운이라는 뜻이 구르가온인데 아아 그래서 이제 구르가온에 삼성전자 헤드쿼터 서남아 본부도 있고 뭐 여러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언센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핵심 상권에서 또 가깝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가 센트럴이라고 막 하면은 옛날 전시장은 자기네들이 센트럴이라고 그러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센트럴인 것 같아요. 공항도 기업이나 이런 가깝고 거 이쪽에 와 있으니까. 핵심 글로벌 컴퍼니들도 가까이 있고 아, 이쪽에. 배후가. 그래서 저희가 주장을 하고 있으면 이쪽이 센트럴이다. 근데 뭐 그러면 그건 뭐 의미가 그 뉴델리 전체 도시에는 이렇게 두개 센터가 있는 건가요? 아 그게 작은 센터들은 이렇게 있는데 또 조금 있어요? 엄청 많네. 뭐 그러니까 이제 전시장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이렇게 좀 회관? 컨벤션 센터? 약간 예식장 겸 컨벤션 센터인데 아, 꽤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네. 잘 해놓은 곳들 그런 것들은 한 10개 있습니다. 10개. 뉴델리 내에 10개. 오, 엄청 그게 이제 한 많네요. 2만 스퀘어미터, 1만 스퀘어미터 이런 것들 한 10개 있습니다. 크네, 그러면. 우리 기준으로는 되게 크네요. 2만 정도 되는 곳들이. 2만 막. 이제 이거를 이제 그 뉴델리를 서울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뉴델리가 이제 우리 전시장이 커버하는 상권이 보수적으로 봐도 5천만 명 정도 돼. 5천만 명. 그러니까 한반도인데 두개 전시장 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서울인데 두개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런 느낌이 아니구나. 네네네네. NCR이라고 해서 뉴 델리 캐피털 리전이 NCR을 커버하면 좀 어떤 분들은 과장해서 1억 명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혼자 계산할 때 3,500만에서 5천만으로 보거든요. 저 혼자 누가 맞는지는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제 3,500만에서 5천만 정도 상권을 커버하는데 킨텍스만한 사이즈가 한두개 정도 현재는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도 2단계 개발을 하면 30만 스퀘어미터가 되니까 이제 세계적인 순위가 되죠. 그쵸. 10등 안에 들어가는 그런 순위. 그럼요. 그 안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그 말씀드린 작은 것들이 있다 해도 그게 경쟁 별로 막 관계는 될수 없겠다. 네글리저블하게 느껴지는 수준이지 그게 막 이렇게 막 그것은 아니고 막 오구 느낌으로 오고 하는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럼 개장 이제 작년에 9월 17일 이제 10월 1일부터 뭐 운영에 거기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행사가 계속 끊임없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름을 외우기 힘들 정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그래서 제가 교수님이 그걸 물어보실 것 같아갖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만, 막 국제적인 것만. 뭐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에 시작한 것은 우리가 G20를 인도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G20를 했습니다, 저희도. 그 아까 말씀드린 시내라고 표현은 둘다 시내인데, 아무튼 그 바랏 만다팜이라는 올드한 베뉴에서 컨벤션 센터에. 올드와 뉴가 거기도 섞여 있긴 한데요. 아무튼 거기서 G20 우리가 원칙은 하려고 하다가 약간 공정이 늦어져서 거기서 일단 하고 총리께서 아 이거 야쇼부미를 그냥 둘수 없다. 그래서 이제
P20를 했습니다. P20. P. P20가 뭐냐면 B20의 마지막 이벤트가 전 세계 잘 번역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 파르먼 20거든요. 파르먼 20. 왜? 국회의장 대회. 의장, 예, 전 세계 의회, 의장 컨벤션. 그래갖고 이제 그 파르먼 스피커스 서밋. 파르먼 스피커스 서밋. 그래서 그 P20를 했고 김진표 의장님도 제가 뵙고요. 뭐 주호영 뭐, 의원님 뭐. 예, 그래서 여러 당에서 이렇게 오셨고 물론 그 전에는 까먹기 전에 이제 김동연 지사님도 오셔서 격려를 해주시고 가셨고 경기도니까, 예. 예예 예.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분들 많이 오셨었고 특히 그 P20가 우리 오프닝 행사처럼 돼버렸습니다. 오프닝 행사처럼. 네. 그래서 첫 행사는 그냥 단순하게 G20를 개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G20를 개최를 했고 한 3천 명 이상이 이제 전 세계 한 의장을 장 보낸 국회 그 의장들이. G20가 20개국인데 30개국에서 의장들이 오셨었고 모든 국회 의장들이. 대사님들이 이제 오셨었고 실제로 참가국가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작년에 오픈하자마자 그곳을 저 10월 12일 날부터 14일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G20의 공식 마지막 행사. 행사가 됐었고, 예, 그 다음에 예, World Investment Conference라고 해서 그 각국 상공부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유치를 하고 싶어하는 그 Investment Promotion 행사가 있습니다. 투자 유치. 네. 그래갖고 여기서도 한 50개의 그 Investment Promotion 에이전시들, 그러니까 포트라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네. 포트라 같은 또 인도는 ITPO가 있고 또 상공부에 또 DPIIT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포트라 같은 기관이 한 두세 개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 상공부가 주가 돼서 상공부 고이알 장관님이 주가 돼서 또 모디 총리를 모시고 그 바로 이어서 10월 달에 예, 그 행사를 아니 하셨군요. 죄송합니다. 12월 달에 그 인베스트먼트 컨퍼런스를 했고 그 전후에 굉장히 많은 전시회를 했고요. 특히 모비아 라이브라고 인도에서 가장 큰 모바일 쇼를 그 작년도 10월에 그걸 사실은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국제적인 에어쇼를 했었고 그다음에 CR이라고 그 CR. 컴엑스포지 프랑스에서 하는 유명한 고급 식품전 네, 그것도 음식에. 이제 아주 성황리 개최를 했습니다. 아주 성황리에. 그 그래서 CR의 너무 아시아 버전이에요? 인도 아, 인도 CR 버전이에요? 인디아 예. 아. 그래서 그 CR 인디아를 그 프랑스 컴엑스포지엄하고 여기 인도의 그 조인트 그 파트너로 인터레드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인터레드에서 이제 같이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저희의 오랜 그뭐 저희뿐만 아니라 뭐 여러 그룹이 있지만 파트너인 싱가포르의 콘스텔라 그룹에서 약속한 넷지로 서밋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소 아, 저 네네네. 넷지로 서밋을 역시 작년도에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또 역시 그 싱가포르 콘스텔라에서 이건 저희가 코로나 전부터 임창일 사장님 계실 때부터 뭐 지금 우리 대표님 계실 때까지 개최를 한그 협의를 하고 지금 한것 중에 세계적인 금융 행사가 있습니다. 금융 그게 핀테크 페스티벌이라고 네. 싱가포르의 시티그룹부터 에에에. 싱가포르 금융은행까지 참석하는 엄청난 큰 금융 네. 핀테크 페스티벌. 컨벤션 겸 트레이드쇼가 있는데 그거를 올해 결국은 개최를 했습니다. 2월 달에. 2024년 2월 달에. 그래서 제가 예, 여기 뭐 우리 킨텍스에도 다 보내고 하여튼 그 굉장히 그렇게 그큰 예, 행사들을 잘 진짜 됐고 많이 하셨네요. 예. 그리고 이제 애드텍이라고 그것도 이제 그 광고나 마케팅 쪽에 유명한 행사인데 그 애드텍을 본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국 회사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예전에 DMG인가 아마 영국 회사 갖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역시 프랑스의 컴엑스포지엄이 샀습니다. 유명한 마케팅 행사 디지털 마케팅. 예전에 킨텍스도 애드텍을 생각하고 뭐또 독일에 있는 유로샵 이런 거 생각해서 K샵 뭐 유로샵. 이런 것도 개최하고 그래서 K샵으로 하면서 그때 예, 킨텍스에서 또 저도 담당했는데 이제 그래서 킨텍스에서 싱가포르 엑스포가 하는 그 last mile fulfillment라고 해서 국제 물류전도 갖다 붙이고 뭐 그런 걸 했었는데요. 어쨌든 그러면서 이런 행사들을 우리가 이제 엮고 이제 알게 돼서
또 이제 이렇게 개최를 한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7만 스퀘어미터에 달하는 서남아 최대의 플라스틱 산업전이 그 플라스트 포커스라고 있는데, 플라스트 포커스를 저희가 이제 두려운 마음에 행여나 실수가 없을까 봐 정말 열심히 준비해 갖고 아주 성황리에 2월 달에 잘 성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7만짜리를 이게 인도에서 우리 한국으로 치면 심토스, 킨텍스에 그쵸? 있어서 비중은 심토스. 한국에서 가장 큰 행사인 심토스를 오픈하고 처음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15m짜리 이그지빗이 있었습니다. 15m. 한국 같으면은 이거를 아마 저기 그 못하게 말렸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렇게 하이 이그지빗들이 잔뜩 나오고 이게 몇 톤짜리가 나와서 진짜 이거를 한번 하면 앞으로 다할수몇 있겠다. 년은 좀갈수 있겠다. 이걸 한번 했으니까 하는 진짜 절대절명의 마음을 갖고 한게이 플라스틱 포커스인데 잘 됐고, 이어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만한 사이즈의 텍스타일 박람회를 성공부 장관님의 주선으로 했는데, 그건 이제 바라텍스트라고, 바라시라고 하면 인도의 또 다른 국호인데, 그 바라텍스타일이라는 행사를 또 6만 스퀘어미터에 달하는 규모로 개최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삼성이 유레카 론치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로 알려진 언팩. 그 삼성 언팩 행사를 거기서 성대하게 하고, 또 우리의 롱텀 클라이언트인 이제 허블라이프 인터내셔널이 미국에서 또 인도하고 해가지고 스펙테큘러 컨벤션을 했고요. 그리고 애머존이 미국의 애머존이 또 여기 와갖고 그 여기 데이터 센터 이런 게 애머존이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진짜 여기서 이제 또 글로벌하다. 글로벌 셀링 엑스포트 커넥트라고 그 페브루어리에 2월에 개최를 했고, 그다음에 코미디 쇼를 했습니다. 코미디. 그 러셀 피터스라고, 한국에서는 러셀 피터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인도랑 캐나다 분들은 되게 좋아하고, 캐나다 국적을 가진 어떤 사람한테 물어봐도 그 러셀 피터스를 모르는 분잘안 계실 정도로 유명한 분인데, 그 사람이 코미디 국적은 쇼. 캐나다지만 인도계 그 인디언 디센던트에서 여기 와갖고 6천 명에 달하는 코미디 쇼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요새는 이제 그 킨텍스에서 하는 방식으로 로케이션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그 광고도 찍고 있습니다. 광고. 예, 그 차량 광고 같은 거를. 네, 그래서 스튜디오 같이. 제가 상공부에 얘기를 한 것은 이게 멀티펄퍼스로 써야지 활용 가치가 높고 그다음 PR이 저절로 된다고 해서 이제 우리 한국 사례도 그치. 얘기하고 외국 사례도 얘기하고 해서, 그걸 총리님 발표 자료에도 향후 발리우드이나 필름 메이킹 인더스트리랑 이걸 연결을 하겠다. 제가 상공부에 어쨌든 컨설팅 자료로 그 내용을 냈는데 총리님이 발표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마 좀 보시지 않았을까? 뭐 아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보셨을 것 저는 같아. 상공부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푸시 가지 않았을까 그러는데, 어쨌든 어떤 발리우드하고의 그 연계하는 그런 첫 단추로 어떤 요새 필름 슈팅 이벤트를 이제 CF 뭐 무비 뭐 이런 거 만드는 것을, 그런 뭐 킨텍스는 지금 넷플릭스도 대부분 만들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그쵸. 식으로도 하려고 슬슬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난 6개월, 3월 말까지가 회기 끝인데, 6개월 동안 한 저기 거의 한 국제적인 것만 한 50건 정도, 아주 그러게요. 거의 그한 50건 정도 국제적인 거를 행사를 전시 컨벤션을 개최를 하고, 참관객이 이제 뭐 이렇게 비즈니스 위주로만 저희가 보수적으로 뽑았을 때도 한 35만 정도, 35만. 예, 이제 킨텍스가 1년에 한 100만 온다고 보고 외국인이 한 10만 온다고 보거든요. 근데 6개월 동안 시험 가동을 보렸을 때는 한 3, 40만 화폐 정도. 가동률이 엄청나시겠어요? 아닙니다. 가동률은 이제 시설이 너무 크게, 우리는 또 가동률을 좀 크게 산정하는, 되게 적극적으로 산정하는 방식에서 가동률 자체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는 되게 이제 예전에 그 프라이스 워터하우스 쿠퍼스 이런 데서도 아이디얼 아큐펀시 레이트를 한 5만 스퀘어미터 이상은 한 50% 어, 넘어가면
대개는 이제 그게 아이디얼 아큐팬시 네. 레이시오고 10%가 5만 스퀘어미터 이상이 넘어가는 행사는 한 50% 그쵸, 이상이면 맞아요. 커질수록 아이디어가 낮아지니까. 뭐 그냥 안 그러면 망가지거든요. 그쵸, 메인터닝도 그쵸. 안 되고 개보수도 안 되고 그 이격도 안 되고 막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막 하면 사실은 전 시장 다 망가뜨리는 맞아요, 맞아요. 상황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PWC에서도 50%. 그러니까 인도도 우리가 2018년도에 이거를 제 기억에 할때 여기 이 NCR 지역의 전 시장을 다 조사해 봤는데 가동률이 다 50에서 50%, 55%가 돼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시작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아니 근데 생각을 그래도 합니다. 첫 이게 아까 아이디어 레이시 50%지 첫 해에는 되게 조금 이게 인도가 진짜 경기가 엄청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첫 해부터 그렇게. 예. 인도가 경기가 좋은 것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을 사실은 지난 코로나 덕분에 이게 이렇게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오월도 엄청 코로나 덕분에 6년을 마케팅을 했지 않습니까? 6년을. 아, 그치. 그러니까 유치가 많이 됐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지금 말씀해 주면 국제적인 행사인데 주최자가 인도인 업체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50%는 다 영국이나 독일, 영국, 독일, 싱가포르, 앞으로는 한국, 예, 그다음에 또 심지어는 뭐 중화권까지도 이제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한 50%에서 제가 50개의 프로파일 중에 봤을 때는 한 50에서 55% 정도는 외국이고, 글로벌이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나머지가 50%는 정부와 인도 아 민간, 그다음 협단체 협단체 이렇게. 아직은 한국 기업이 가서 주최한 행사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삼성. 아 삼성 거예 삼성은 뭐 전시 주최자는 아니니까 한국은 지금 눈치를 막왜 보시는 아니 눈치라기보다 한국은 그러니까 이제 좀전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아마 터지듯이 아마 들어오시지 않을까 아니 생각을 하고 저희는 있어요. 막 여기서 보면 산자부나 이런 데 회의할 때 인도에 우리가 운영하는 센터가 생겨서 이게 교두보가 돼서 막 우리 주최자가 나가서 전시회를 하고 우리 참가 업체들이 막 혜택을 보고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이게 그거 지금 실제로 예 그게 실제로 조금씩 지금 그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 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제 삼성이나 뭐 현대의 이노션이나 뭐 각종 이제 이 대기업의 마케팅 에이전시들은 이미 하다못해 우리나라 멀티레벨 마케팅 컴퍼니 중에 애터미 있지 않습니까? 애터미도 6천 명짜리 컨벤션을 해요. 이제 곧 그쵸. 걔네는 워낙 올해 중에. 크니까. 그 아, 다음에 그것도 인도에서요? 한국 기업 아니에요? 네 이번에? 인도에서 여기 아, 애터미 인디아가 이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미 뭐 우리나라 관광공사니 이런 데는 이미 프로모션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 그 삼성, LG, 현대 그 다음에 중견 기업들도 행사를 슬슬 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이쪽에 인도가 또 유명한 분야가 많은데 이 덴탈 관련 쪽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진출했거든요. 뭐 디오, 성장사 중에 또는 덴티움. 덴티움은 이제 며칠 있다가 4,000명짜리 행사를 합니다. 덴티움. 그래서 기업들이 오히려 더 하게 빠르게 빠르게 지금 진입을 아, 해갖고 저희가 있는 그렇구나. 걸 알고 또 저희가 뭐 매주 거의 뵈니까 뭐 툭하면 찾아오시고. 예, 그래갖고 이제 코리아 커넥션으로도 뭐 수십 건이 올해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앞으로 뭐 어나운스가 되겠지만 어쨌든 미디어에서도 한국 미디어에서도 국제적인 컨벤션을 아마 하려고 지금 오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역시나 마케팅을 잘하더라고요. 아주 유명한 글로벌 기업들이 발빠르게 찾아오고 그래서 기업 행사로 아주 적극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어떤 포맷도 있으니까 일단은 디스트리뷰터도 많고 샵들도 많고 해서 이제 모을 장소가 그동안 없었는데 우리가 있으니까 이제는 아이디어들이 막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뭐 참가는 당연히 하고 그 다음에 한국의 전시 개최를 하는 주최자들도 올해 11월에 우리가 코인덱스라고 해서 코리아 인더스트리 엑스포라고 해갖고 아, 우리 네. 킨텍스 텍스랑. 이상 뭐그 다음에 저기 정부 경기도 뭐다 해가지고 11월에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그거를 우리 메세 프랑크푸르트가 옆에서 LED 쇼를 크게 하고 동시에 우리 11월에 그 한인도 교류 산업전 작년이 한인도의 50주년이었기 때문에
그 교류 전시회를 올해 개장하고 올해 처음 하는 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인도 50주년의 팔로업 행사 비슷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그런 컨셉으로, 그래갖고 거기에 다수의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근데 그런 거가 이제 또 시발점이 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오는 기획 행사들이 맞아요. 뭐 컨텐츠 분야, 케이팝, 그다음에 케이 컨텐츠, 그 방송 관련, 인도가 이제 방송이 아주 시장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어떤 메디컬이나 덴탈,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전시회를 기획하고자, 또 심지어는 또잘 알려진 또 우리 또뭐 커피 뭐 엑스프로? 예 아니 그런 그 업체 그 회사를 이야기하기 이제 아직 그러니까 회사는 향후에 이제 또 어나운스 되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되고요. 어떤 이런 어떤 뭐 프랜차이즈, 그다음에 어떤 그 치킨 뭐 커피 뭐 이런 쪽의 분야도 지금 국제적인 행사를 개최하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 뷰티 카스메틱 이미용 쪽으로도 또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수요가 아마 좀 있으면은 많아지겠네요. 빨리들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빨리들 나오시지 않은 자리가 없어서 그러겠네요, 여태까지는 진짜. 예, 제가 6년 동안 계속 저희도 킨텍스도 요청을 했는데 이제 늦으시면 자리가 없습니다, 진짜. 한국 아니, 빨리 그러면 진입하셔야 저희가 있을 때. 예. 아까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이 뭐 삼성도 말씀하셨고 아까 뭐 치과 뭐 여러 가지가 지금 나가는데 그분들이 이제 행사를 나가셔서는 현지에 있는 그런 서비스 업체들을 써서 행사를 홍보하고 참가 업체를 유치하나요? 아, 아까 한국의 기업들은 이미, 그러니까 바이어가 기업들이 있어서? 빠르게, 이제 기업들은 이미 짜여진 네트워크랑 유통구조나 이미 그 확정된 어텐디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 행사라는 것은 여기 어떤 그 물류나 그다음에 기획을 해주는 현지 PCO를 이벤트 매니지먼트 컴퍼니만 하나 껴갖고 하면 바로 되는 게 기업 행사고, 그래서 그거는 뭐 현지에 에이전시 껴가지고 하면 누구나 할수 있는 게 기업 행사고, 돈만 있으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11월에 하려는 코인덱스처럼 한국의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기획을 하려는 건 이제부터 붐업이 될것 같은데, 한 1년 내에 확 들어올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은 단독으로, 킨텍스는 지금 이번에 하는 게 지금 거의 단독이고요. 우리 그쵸, 그쵸. 한국하고 포트라나 물론 이제 유관기관 정부들하고 같이 같이 하지만, 네. 조인트로 지금 이제 이것을 아주 아주 진중하게 지금 구성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한국이 단독으로 하면서, 아, 완전히 단독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저기 옆에 인도 전시회를 또 하나 붙였습니다. 인도 전시회. 이게 뭐냐면 CII라고 인도의 제일 유명한 오래된 산업 협회가 있습니다. CII. Confederation of Indian Industry 그래가지고 CII가 동시에 인도 전시회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산업전은 킨텍스와 또 우리 정부가 하고, 같이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요게 이제 콜로케이션 되는 형식으로 두 개의 다른 전시회지만 이게 같이 콜로케이트 돼가지고 한인도 교류가 되는, 예, 그래서 이제 서로 양쪽이 바이어가 되고, 그래서 이제 통합이 되는 그런 컨셉으로 지금 하고 그 보통 있고요. 저희가 그 국내 전시 주최자들이 해외로 나갈 때 보면 싱가폴도 그렇고 이렇게 현지 업체를 써야 되는 조건? 뭐 예. 그런 게 있다고 하는데 인도는 그런 건 없나요? 싱가포르에 나갈 때 현지 업체를 써야 됩니까? 제가 알기로 바뀌었나요, 법이? 제가 예전이었던 현지 것 같아요. 저 예전에 들었을 때는 예. 아닐걸요? 싱가 싱가포르 써야 되는 건 아닌데 나갈 예. 때 이제 현지 사정을 모르니까 현지 업체를 같이 써서 했는데 현지 예. 업체가 그러면 나중에 나더너너너 나가 나 혼자 할래 이러기도 하고 뭐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꼭 현지 업체를 같이 써야 되고 뭐 이런 조건이 있는데 솔직히 그거는 교수님하고 제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고, 저도 솔직하게 좀 갑자기 헷갈립니다. 싱가포르에 나갈 때 아니 50%는 뭐 인도는 어떤지 예, 그러니까 싱가포르는 좀 헷갈리고, 인도는 그런 건 없습니다. 나가서 인도는 이제 여기에 이제 행사를 하게 될 경우에 대신 부가가치세 신고 같은 거 정확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컴 텍스 내고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세금 내야죠. 여기 돈을 그쵸 벌었으니까 그쵸 이제 그 그냥 안 그러면 뭐막 이렇게 막 우후죽순으로 이상하게 와서, 하니까 그다음에 어떤 뭐몇 개의 퍼밋을 좀 받아야 됩니다. 퍼밋. 근데 그 퍼밋이라는 게 한국은 좀 이렇게 조금 조용하게 갈수 있는데, 여기 몇개 이제 받아야 되는 그런 인허가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경찰서에 신고해야 되는 뭐 폴리스
NOC 뭐 이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그 fire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 또 안전운수에서. entertainment permit이라고 해서 그런 게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은 에이전시 쓰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해결하죠.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여기 누구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예. 에이전시가 다 있고, 그래서 이제 막 너무 무섭게 생각을 제가 보니까 아하. 안 하고 오히려 두루뭉실하게 막 아. 뭐. 근데 또안 챙기면 또 나중에 안 되고. 아. 피곤해지고. 그래서 네. 이제 그런 거가 있을 뿐이지 뭐 현지에 뭐 이벤트 규제나 업체를 이런 게꼭 있는 뭐건 아니고. 해야 된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중국이 예전에 문 사업을 할때 그런 식으로 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네. 인도도 아마 있었으면 아마 옛날에 있을 거고, 저희가 비등한 이후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없어. 아, 그럼. 지금 그냥 그게 이제 그냥 없어. 센터를 무조건 운영하시는 직원분들은 몇 분이세요? 킨텍스에서 몇 분이 저희는 가세요? 킨텍스는 이제 그뭐 근데 이게 몇 분이라고 딱 뭐라고 얘기하기 뭐한 게뭐 정직원이냐 아니면 상주인구냐 아. 그렇게 치면은 다몇백명 단위죠. 당연히 이제 킨텍스만 해도 킨텍스만 있는 게 아니고 킨텍스 자회사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 그 퍼실리티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도 있고, 이렇게 되면 아마 굉장히 큰 규모일 겁니다. 4, 500명 이상. 근데 되게 이제 정규 인원만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저희도 이제 글쎄 그걸 이제 저희는 이제 우리 그 운영 이 오퍼레이션 하는 인력은 저희 킨텍스에서 온 직원들과 그다음에 인도 직원들이 대부분이 돼서 한 40명이 좀안 됩니다. 40명이 좀안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핵심이 돼가지고 우리의 어떤 그 관리와 유지보수와 청소나 미화와 이런 걸 도와주는 인력은 그런 사람 없죠. 네. 예, 그 자산관리 회사를 하나 우리가 용역을 주고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게한 거기서 150에서 200명 정도 데일리 네. 베이스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케이터링 하는 업체도 아예 그냥 하나 들어와 따로. 있어서 한 5, 60명이 또 하고 있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해봤고 항상 상주인구가 한300 이상은 있는 것 그럼 오늘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여쭤볼 거. 그러면 예. 이제 여기서 되게 해외 주최자분들이나 되게 많이 만나시잖아요, 센터장님이. 그러면 그분들을 킨텍스로 보내시는 그런 킨텍스를 소개한다거나, 야, 인도에서 이렇게 해보는데, 뭐, 한국에 가면 여기서 해보는 것도 너네한테 도움이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많죠. 많아요? 킨텍스 입장에선 진짜 좋네요. 그럼요. 당연한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지금 많아도 이제 그게 뭐 소개를 많이 했다고 해서 뭐 바로 내일 뭐 행사를 하는 건 아, 아니고, 물론 아니죠. 예, 그래도 롱텀으로 몰랐는데 쌓이면, 아는 건. 예, 롱텀으로 쌓이면 여기가 핵심 시장이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럼요. 말씀드리면. 예. 한국은 이제 시장이 좀뭐 인도보다 작아도 마케팅을 글로벌하게 굉장히 잘하는 네. 나라고, 근데 여기는 시장 자체가 또 아주 막 이렇게 크니까 여기 이제 알아서들 많이 오고 그 차인데, 알아서 많이 오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다음에 우리에 대해서 물어보다 보면 킨텍스가 안 나올 수가 없고, 그다음에 킨텍스와 그치. 연관된 소개들이 안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게 되고, 또 한국에 대한 얘기를 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한국에 네, 대한 지금 막 물어볼 것 같아. 너는 왜 한국 사람이 여기 있냐? 아, 그거는 뭐 왜냐면은 그냥 그거는 아예 그냥 국제 공모를 통해서 온 거기 때문에 막 그걸 그렇게 신기하지는 않습니다. 신기하진 않고 아, 요새 뭐 그래요? 인터넷만 쳐도 대충 예, 모든 프로파일이 다 나오기 때문에 별로 궁금한 건 없어도, 다만 이제 한국이 있다. 물론 이제 여기 메인 비즈니스는 인도를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처음에 인터레스트가 크진 않은데, 근데 분명히 연결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도 제가 얼마 전에도 이재율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유호 사장님이 도와주셔서 관광공사랑에서 뭐 거의 한 HDFC라고 인도의 유명한 은행이 있는데, 거기 뱅커들을 한 3, 4천 명을 킨텍스에 보냈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를 이루어지는. 아니까. 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 행사를 해보기 때문에 아 우리가 잘해주는구나, 그다음에 우리가 주최자들의 어떤 심리를 잘 파악하는구나, 이렇게 기대치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아 가면은 별 다를 게 없겠구나, 우여곡절이 없겠구나 그냥 이제 가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아마 많이 생겨나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오늘 이제 이게 직접 인도랑 연결해갖고
정영필 센터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냥 뭐 저희가 뭐 여기저기서 사실 듣는 이야기 많긴 하지만 진짜 아, 와 되게 새롭게 아는 사실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유. 여기서도 사람들이 막 센터 지금 인도 센터 되게 잘 되고 있다 얘기를 저희들도 그냥 이런 얘기 듣긴 하는데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진짜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하셨네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먼저 나가서 행사를 한다라는 부분이 그게 약간 놀라운 것 같아요. 한국 기업이 많이 나갔는지도 몰랐어요. 왜 글로벌 이미 행사들 여기가, 아니, 왜냐하면 한국 기업이 나간다기보다는 너무 자연스러운 프로세스인 게 여기에 이미 와 있지 않습니까? 별로 우리나라 기업 그렇죠 맞아요 예 네, 그렇긴 600개 한데 이상이 있으니 여기서 마케팅을 하려다 보니 그 포맷이 전시회인 것뿐이지 광고를 하듯이 너무 자연스러운 시장이 좋으니까 그냥 너무 자연스러운 수순이고 그다음에 전시회 컨벤션도 한국은 이제 유치를 하러 해외에 나가서도 활동을 많이 해야 어떻게 보면은 또 한국은 해외에서 또 마케팅을 잘하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좀 포맷이 다른 것 같고 여기는 이미 우리가 막 이렇게 가서 만나야 할 만한 뭐 독일 영국의 뭐 인포마 브리즈 프랑크푸르트 뮌헨 하이브 콘스텔라 쾰른 디셀도르프 슈투트가르트 등등이 다와 있어요. 이게 뭐 저기 그 도이치메스 다와 있어요. 와 있으니까 그냥 로컬처럼 그냥 기획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의 그 저변이 만화 저역이죠. 그러니까 만화지면 아, 다 들어가 거기서도 있구나. 출장을 안 가도 한국의 로컬 마케팅을 하면 그냥 국제행사가 브랜드가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인포마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수가 이미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제행사 유치하기가 조금 더 소통이 접근성이 쉬운 그런 상태입니다. 꼭 저희가 막 잘해서 뭐 그런 그것보다도 일단 환경이 좋고 또 우리가 그동안에 또 이제 그것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전시장들인데 여기 오는가 하는 것은 그것은 또 킨텍스하고 한국에서 그동안 이제 전시 컨벤션 행사 산업을 하는 거를 그 사람들이 관찰해 오면서 괜찮다. UIA 랭킹만 봐도 한국이 1등도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쵸. 약간 올드 컨셉이긴 하지만 UIA 랭킹 300명의 40% 외국인 그건 전 정말 묻고 싶은데 왜 그거 맞아요. 아직까지 왜 그게 중요한지 3만 명의 10%면 안 되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명의 모수여야 되고 40%가 어떤 의미인지 그건 정말로 저는 인더스트리에게 묻고 싶고 옛날에 호텔에 유치하려는 컨셉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튼 그러한 랭킹에서 어쨌든 한국은 1등을 해본 나라기 때문에 이미지가 일단 포지셔닝이 좋고 근데 이제 전시회로만 보면 전시회는 그런 랭킹이 없지 않습니까? 전시회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전시회는 랭킹 없는데 조용히 인도가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생각 글로벌한 쇼들을 아주 뭐 겸손하게 되기 이미 예,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인도도 우리 같이 민간 PO가 있나요? 많이 있나요? 어우, 그럼요. 그 민간 PO를 전부 다 흡수해서 지금 글로벌들이 50% 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나라 리드가 지금 뭐 K 페어즈랑도 하고 단독으로 하듯이 여기도 집중할 때는 직접만 들어온 게 아니고 처음에 상공회의소를 통해서 시작을 하다가 자기네들이 먹기도 하고 그다음에 로컬을 바잉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혼자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에쿼티를 나눠서 로컬 그 로컬도 로컬하고도 조인트 벤처도 하고 단독으로도 하고 그렇게 컴엑스포지엄이나 리드나 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되게 다양한 형식으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이 분야에선 글로벌화 되어 있네요. 네. 이야기 예, 말씀하신 것 이제 뭐 시스템은 근데 한국이 뭐 교육이나 마케팅이나 어떤 스킬은 우리나라가 정말 좋고 그다음에 디지털 혁신이나 이런 건 기가 막힐 정도로 너무 오버? 오히려 과잉 테크, 과잉 교육 뭐 이런 수준으로 그걸 다 갖다 언제 뽑으려고 하지 하는 수준이고 인도는 굉장히 단순하게 하는데도 시장의 매력도 때문에 예, 어떤 그 관계성 때문에 해외와의 관계성, 영미권과의 관계성, 어떤 정치 또 향후 이 growing market potential 때문에 이게 흡수가 좀 쉽고 그래서 이제 그게 교육과 스킬과 무슨 뭐막 마이스 전문인 양성 이거와 관련이 없이 여기는 그냥 이렇게 좀 그게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장시간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인도 야소부미 컨벤션 센터에 정말 한번 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예, 교수님. 인도에서 건강하게, 예, 아, 예. 건강하게 계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오시고요. 다른 분들도 네. 11월 달에 우리 행사하니까 그때들 오셔도 되고, 뭐 전후 좌우로 따로 이렇게 인스펙션을 오셔서 마켓 스터디도 해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아, 네. 장시간 감사드립니다. 또 같습니다. 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